삼성그룹이 올해 1만 명 이상을 선발하는 통 큰 채용을 실시합니다. 삼성은 지난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간 총 4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업계에서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3급 채용 인원만 매년 1만 명이 넘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삼성 채용은 상반기 3월에서 5월, 하반기 9월에서 12월에 한 차례씩 진행될 예정입니다. 20, 30대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연봉보다 직무 분야를 중요시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. 잡코리아와 알바문이 밀레니엄 세대 취준생 1,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활동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직종이 28%로 1위를 차지했고 연봉이 27.9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취업을 원하는 기업 규모로는 직원 수 100명에서 300명 미만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28.9%로 가장 높았습니다.